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태미잡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 공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별거 없어요. 네. 그냥 다 보고 피하는 게임이에요. 고양이가 나옵니다. 위, 아래, 이렇게 피해줘요. 가운데 있으세요, 여기. 왼쪽 구석탱이.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태미가 돌아가죠. 여기 있으세요. 미사일 날라옵니다. 왼쪽 키 누르고 있으세요. 누르고 있으세요, 계속. 오케이. 여기서 고양이가 있죠. 저기 왼쪽 끝으로 가면 죽겠죠? 여기서 위험해요.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제발 제발 제발. 아하, 아주 좋아. 왼쪽 키 누르고 있으세요. 피하고 오른쪽 가운데 피하세요. 가운데 R 까고 한번더 까야 돼요. 왼쪽 키 누르고 있으세요. 태미가 눈물을 흘려요. 피하고 가운데. 네, 이제 동전이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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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 돼요. 여기서 또 막대기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하면 되죠. 아주 좋았어. 여기서 이제 맵이 깨집니다. 저 깨질 때이 맵에 닿게 되면은 죽어요. 가운데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왼쪽 위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원래 저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만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돼요. 태미가 많아서 렉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패턴을 다 피하게 되는 거죠. 별거 없죠? 여기서 공격하게 된다를 누르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올 클리어 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이거 하려고 녹화 몇 번째 한 거야, 이거. 네, 이거 태미 잡기 공략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